송진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임원 16주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고요. 송액주라고도 합니다. 본초강목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. 원문이고요. 번역문입니다. 본초강목에 이르기를 큰 소나무 밑에 구덩이를 파고 독을 거치해서 그 진액을 채취한 것. 한 그릇을 넣고 찹쌀 5말로 술을 빚어 술을 받아 마신다. 모든 풍류와 각기를 싫어한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조리법 1. 큰 소나무 밑에 구덩이를 파고 황하를 거치해서 그 진액을 채취한다. 2. 이래서 채취한 것한 그릇을 넣고 찹쌀 5말로 술을 빚는다.